논리시계 역시도 우리 공간맵과 표준언행에서 아주 독창적인 개념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니까, 블록체인 기술에서 어떤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 그 사건들 간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굉장히 정밀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어요. 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하다고 볼 만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수풀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논리시계, 기존의 전자시계나 원자 시계와는 다른 논리시계라고 하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세계전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입찰에 참가하는 시설들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누가 먼저 입찰에 응모했는지, 혹은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지, 그 시간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거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시간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시계는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가 있잖아요. 위변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 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가하는데 시간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타임스탬프 우선순위대로 입찰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전자시계를 약간 고쳐가지고 타임스탬프를 뭐 5초나 10초 앞당긴다거나 이런 거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근데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픈에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 논리시계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논리 자체가 시계라는 거죠.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만약에 이벤트 A가 B보다 앞서고 B가 C보다 앞선다 그러면 A는 C보다 앞서다는 발생한 이벤트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죠. 요거 하나로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설 A와 수풀 A 간에 어떤 지설 B와의 소통채널 요청한 경우, 요청스에 요청했을 때 A의 타임스탬프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자기의 수풀에게 어떤 타임스탬프가 찍히겠죠? 그리고 수풀들이 또 상위 수풀에게 뭔가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A와 B 간의 수풀, 아니 지설 A와 지설 B 간의 소통 채널을 열기 위해서 그 지설 A의 부모 수풀의 상위 수풀과 지설 B의 부모 수풀의 상위 수풀, 예를 들어서 지슬 A는 한국에 있는 누구고 홍길동이고, 지슬 B는 일본 교토에 있는 수익고 여사라고 한다면 이두 사람은 서로 다른 수풀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슬 A의 부모를 거쳐야 되고 지슬 B의 부모를 거쳐야 되고 그 부모의 부모를 또 거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 수풀로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갈 때마다 각각의 수풀들 간의 소통, 지슬과 수풀 간의 소통은 다 타임스탬프가 찍히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일의 선후관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죠. 뭐냐니까, 지슬 A가 수풀 A에게 요청하는 시점이 수풀 A가 수풀 A의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시점보다 논리적으로 앞서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수억 개의 지설들이 이와 같이 소통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앞서야 되는 사건들이 타임스탬프 상으로는 더 논리적으로 뒤에 있는 사건보다도 더 뒤에 발생한 걸로 스탬프가 찍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 한두 개의 지설들이 한두 개의 사건만 가지고 어떤 시간적 정합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설들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지설들이 이와 같은 어떤 거래관계, 소통관계, 수풀과 수풀 간의 소통, 지설과 지설 간의 소통, 지설과 수풀 간의 소통을 진행하다 보면은 일의 전후관계가 명확한 사건들이 도출되고, 그런 사건들만 모아서 보더라도 전체 지설들 중에서 시계가 조작된 혹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시간이 맞지 않는 내장된 컴퓨터 장치의 타임스탬프를 찍어내는 시계가 잘못된 지설들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양질 전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양이 많으면은 새로운 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건 소수의 지설들로 가지고는 논리 시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수백만 지설들이 수천만 건의 이벤트를 발생할 때 비로소 논리 시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설들도 수백만 지설들 중에서 그 어떤 지설도 자기의 시간, 타임스탬프, 전자시계를 위변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상당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쉽게 바로 이해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소수의 지설들과 소수의 이벤트로는 그게 안 구성이 안 돼요. 일정한 수, 지설들의 수와 지설들이 행하는 이벤트들, 거래관계들의 수, 소통의 수가 일정한 단계, 일정한 양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에 논리시계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나중에 제가 한번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